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제품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월러스 오디오에서 출시된 D1 V2 하이 피델리티 스테레오 딜레이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마코 시리즈 D1을 다뤄본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 마코 시리즈를 다 연결을 해서 스테레오 사운드 들려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만나볼 제품은 D1의 버전 2 모델입니다. 월러스 오디오의 부티크 라이너 마코 시리즈에서 처음 선보이며 큰 인기를 끌었던 스테레오 그레이드 멀티 펑션 스테레오 딜레이 페달 D1이 새로운 기능과 개선된 알고리즘을 담은 V2 버전으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월러스 오디오사의 D1 모델은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5개의 하이파이 딜레이 프로그래밍이 내장된 스튜디오급 퀄리티의 딜레이 페달입니다. 일반적인 컴팩트 딜레이 페달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확장된 기능성과 유저 편의성을 제공하는 딜레이 페달 D1은 스테레오 인아웃, 미디 컨트롤러 연결 지원, 9개의 온보드 프리셋 저장, 리콜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고급 사용자를 위한 바이패스 모드, 템포 모드, 설정 기능 지원 등을 갖추고 있어 가장 진보한 형태의 컴팩트형 딜레이 페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V2 모델의 변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테레오 위스 컨트롤 기능을 추가하였고요. 빈티지 프로그램 개선이 됐습니다. 테이프 딜레이 에뮬레이팅 사운드가 추가되었고요. 리버스 프로그램이 또 개선되었네요. 보다 강화된 이펙팅 효과.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USB 연결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스테레오로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리핏, 피드백 리피트 양을 조절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딜레이 시그널의 양을 믹스합니다. 트윅, 하단의 트윅 스위치 선택값, 모드, 톤, 에이지에 따른 파라미터 값을 조절합니다. 모드에서는 딜레이에 적용된 피치 모듈레이션 효과의 양을 조절하고요. 톤에서는 딜레이 리피트 톤을 조절합니다. 에이지, 딜레이 리피트의 에이징된 질감을 추가합니다. 어택, 딜레이 톤의 전체적인 볼륨과 강도를 조절합니다. 프로그램 노브가 가운데 있고요. 5개의 하이파이 딜레이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크리스탈 클리어 딜레이로 리듬 연주에 적합하고요. 모듈레이션, 랜덤 LFO 효과 레이트가 적용된 피치 모듈 딜레이 톤입니다. 빈티지, 리피트에 복잡한 필터링이 적용된 빈티지 아날로그 테이프 딜레이 톤입니다. 듀얼, 각기 다른 타임 디비전이 딜레이 효과 2개가 병렬로 연결된 톤입니다. 리버스, 독특한 딜레이 리피트를 내는 리버스 딜레이입니다. 뱅크 스위치 ABC가 있고요. D1은 프리셋을 저장하기 위한 3개의 뱅크를 제공하며 각각의 뱅크에는 3개의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어서 미디 없이도 총 9개의 프리셋을 온보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디비전 스위치, 딜레이 템포의 디비전을 세팅하는 스위치입니다. 바이패스 스위치는 이펙터를 온오프할 수 있으며 누른 채 홀드를 하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딜레이 리피트가 극대화되어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레이트 LED, 딜레이 타임에 따라 깜빡이는 LED이며 현재 프리셋 각 뱅크의 1번은 레드, 2번 블루, 3번 그린을 색상으로 표시합니다. 저장된 프리셋이 변경된 경우 보라색으로 깜빡입니다. 이 V2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 스테레오 위스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여 딜레이 리피트에 각각 다른 두 종류의 확장된 스테레오 공간감을 추가하여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오늘 또 집중적으로 좀 사운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달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바이패스 LED가 깜빡일 때까지 바이패스 스위치를 홀드를 하고요. 계속 바이패스 스위치를 홀드한 상태에서 믹스 노브를 돌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테레오 위스 컨트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D1 페달이 지금처럼 스테레오 모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사운드를 몇 가지를 들어보고요. 스테레오 위스 컨트롤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스테레오 사운드를 보여줄 수 있는 듀얼 모드에다가 프로그램을 두고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레오 위스 컨트롤을 사용을 해볼 텐데, 이렇게 페달이 ON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연주를 해주시면 제가 믹스 노브를 돌려볼게요. 달라지죠? 요렇게 이 스테레오 딜레이의 공간감에 또 영향을 줄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사용을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또 매력적인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프로그램 노브를 돌려가면서 사운드를 또 추가적으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지털 좋습니다. 다음은 모듈레이션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 트윅 버튼 밑에 있는 스위치를 모드로 돌린 다음에 제가 중간중간에 트윅 노브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이 V2 모델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개선이 됐습니다. 빈티지 모드 먼저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이 테이프 에코 특유의 질감이 잘 살아있는 모드였고요. 좋네요. 마지막으로 리버스 딜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통 같은 경우는 그 요즘 막 포스트락 뭐 이 뭐 사이켈릭 이쪽으로는 뭐 다들 군침 흘리면서 좋아하시는 아까 뭐 지금 추가된 이톤 이 프로그램 두 개 자체가 굉장히 이 몽환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데 그 큰 효과를 줘. 왜냐하면 지금 이게 리버브로 뒤에 안 물렸거든요. 근데 리버브까지 만약 뒤에 물린다면 와 이거 엄청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뭐랄까 2022년도에는 약간 이런 업그레이드 상품들이 조금 많이 초반에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킹톤의 듀얼리스트도 그랬고요.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슬로바라든지 이번 시간에 다뤄보는 D1 V2 역시 이 살짝 기능적인 부분들을 추가를 해주고 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강화시킨 모델들인데 저는 오늘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이 연주자들이 기다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USB 단자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열려있다라는 뜻이겠죠. 펌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사운드 좀 더 이제 단련된 사운드를 만나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이 스테레오 위스값을 조절하는 이 아이디어도 괜찮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은 연주자들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코 시리즈가 이 월러스 오디오 중에서도 하이엔드로 나온 시리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가격대에 비해서 이런 추가적인 서비스들이 좀 아쉬웠다라고 느꼈던 연주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말끔하게 해소시킨 버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일종의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점수는 안 주고요. 한 줄평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씨 먼저 D1 V2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뭐 이제야 진짜로 뭔가 물론 당연히 더 새로운 버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 크기에서는 다 한 것 같아요. 요 크기 요 디자인에서는 뭐 이미 다 했고 그리고 충분히 유저들이 자기가 원하는 세팅으로 사실 넘치게 이미 담아준 것 같아요. 이 크기에서는 뭐 물론 뭐 이렇게 뭐 시창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더 큰 타입의 페달도 있지만 일단 이 사이즈로 봤을 때는 이미 충분히 하지 않았나 싶고 뭐 일단 사운드 너무 훌륭하고 이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은총 씨의 의견에 굉장히 동감을 하면서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큰 변화. 이미 D1은 버전 1에서부터 완성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 유저들이 원하는 간지러운 부분을 살짝 변화를 시킴으로써 하지만 그 열려있는 가능성은 엄청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연주자들에게 좀 더 큰 감동을 선사하는 페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D1, V1이겠죠. 그러니까 버전 1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잘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소에 이 마코 시리즈 딜레이에 스테레오 딜레이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주저할 것 없이 네. V2로 오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월러스 오디오의 두 대의 이펙터, 업그레이드 이펙터 저희가 두 시간에 걸쳐서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크 드리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